닉 존스톤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닉 존스톤, 조아 스톤, 잘 지내 스톤. 이게 뭐예요? 와. 네, 보지비 TV의 고품격 아키버라이트 기어 타임즈 좀 시작하겠습니다. 와, 진짜 미쳤구나. 와, 이렇게 막무가내일 수가 있나? 와, 업그레이드까지 하네. 와, 닉 존스톤, 조아 스톤, 잘 지내 스톤. 야, 이게 근데 정말 너무 한심하면서도 자꾸 따라하게 입에 쫙쫙 붙어 이게. 아, 진짜 충격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닉 존스톤 이러면은 허전해요. 네, 닉 존스톤, 조아스톤까지 해야지 뭔가 플레임인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우리가 말리네요. 와, 김은총 진짜 대단하다, 진짜 막무가내의 캐릭터. 네, 닉 존스톤 시그네처가 진짜 정말 인도네시아 모델로 나왔을 때 엄청난 점수를 받아가지고 갔단 말이죠. 네. 닉 존스톤 좋았었는데, 아, 나 진짜 닉 존스톤 이제 그냥 그대로 안 들려. 네, 캐나다 출신의 명 기타리스트 닉 존스톤의 시그니처. 네, 지금 그때 두 대를 한 게 처음에 했었던 게 이제 닉 존스톤 트레디셔널이었고, 그 다음에 했었던 게 이제 거기서 조금 스펙업이 된 모델이었단 말이죠. 네, 예. 처음에 했던 트레디셔널은 이 메이플렉에 로즈우드 지판 올라간 모델이었고, 그 다음 시간에 했던 989,000원으로 한 7만원 정도 가격이 올랐던 모델은 이제 로스티드 메이플의 에보니가 올라간 스펙업이 좀 된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전 시간 모델 트레디셔널이 10.0, 10.0, 9.5를 받았고, 선생님은 아미나이프보다 회칼이 좋다. 네. 은총 씨는 닉 존스톤 기타 조아 스톤. 네. 저는 인피니티 스톤 중 파워 스톤 드립니다. 그래서 10.0, 10.0, 9.5가 나왔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월드 그린. 네. 은총 씨가 내가 그린 그림 좋아 그린 다 여기 나오는 거예요. 다 여기서 나왔죠. 닉 존스톤한테 네. 다 나오는 거고요. 저는 닉 존스톤 말년병장 에디션 이렇게 해서 10, 10, 10 이렇게 나와서 두 대의 기타가 나와서 총 점수 59.5를 받는 말도 안 되는 기염을 토했던 네, 시그니처 모델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이거는 가격대가 90만 원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오늘 들 수밖에 없는 게, 기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네. 아무리 기타가 좋아도 과연 그 점수가 다시 나오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쉐터 커스텀샵 닉 존스톤 USA 시그니처 니트로 셀룰러 스트라커 네. 피니쉬가 적용된 모델이고요. 585만 4천 원의 권속가에 할인을 적용해봤자 439만 원. 네. 네, 다행이에요. 그린색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내가 그린 이거 뭐 내가 그린 그림 좋아 그린을 이제 못하는 색깔이죠. 이거. 네. 데파 블루인가요? 뭐? 네, 그런 거 다프네 블루? 네, 다프네 블루 같습니다. 내가 그린 블루 좋아 블루? 네, 내가 그린 블루에서부터 약간 입이 안 붙어. 안 붙어. 네, 내가 네. 그린 그림.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대 안에 블루 좋아 블루 뭐 이렇게 하는 거. 네. 아, 나 왜 이렇게 나까지 있어? 정신 차리고. 자, 네. 자, 스펙 살펴볼게요. Made in USA 모델이고요. 전장 98.5cm, 무게는 3.43kg. 이게 무거운 무게가 아닌데 오늘 했던 기타들이 워낙 가벼워가지고 네. 이게 무겁게 느껴져요. 진짜요. 두께는 43+2mm, 그리고 12프렛 뒷둘레가 76mm고요. 네. 그리고 바디에 엘더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엘더네. 그리고 넥이 컨투어드 4볼트 왠지 넥인데 요게 상당히 진한 고급집니다. 색감으로 아주 고급진 나무의 무늬를 보여주고 있고요. 컨투어드, 그리고 컨투어가 되어 있죠. 네, 볼트가 이렇게 기본 붙은 게 아니고 네. 요렇게 살짝 내려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쪽에 요렇게 아예 각인을 네. 음각으로 이렇게 파놓은 그 시그니처가 맥감이 진짜 좋아요. 네, 있습니다. 오. 그리고 이 헤드머신이 쉐터 힙샷 스태거드 락킹 튜너가 장착이 네. 되어 있는데 이 락킹이 되게 조그매요. 귀엽습니다. 앙증 네. 맞아요. 앞쪽으로 돌아와서 볼게요. 그라프트에게 터스크너트 블랙 터스크너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판이? 너트 너비는 42.418mm. 와. 지판 목재는 마카사르 에본입니다. 지판 공유는 14인치 355mm 반지름 가지고 있고,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2프렛에 네, 프리미엄 점원 실버 네, 프렛이 장착이 되어 있네요. 그냥 뭔가 비싼 걸 썼겠죠. 뭔가 네. 네, 너무 비쌉니다. 49만원. 네. 네. 네, 그리고 픽업은 닉 존스톤의 서브 아토믹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네,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5A 픽업 셀렉터, 그리고 쉐프트의 빈티지 2포인트 트레몰로 시스템이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일단 뭐 기타 외관을 보기에는 되게 특별한 느낌 없고, 오히려 그냥 팬더가 연상되는 네. 팬더 커스텀샵 연상되는 그런 사운드, 그런 색상, 그런 디자인인데, 독특한 네. 포인트는 넥이
왠지라는 점. 네. 그리고 위쪽에 마카사르 에보니가 올라가 있는데 에보니의 무늬가 상당히 화려하게 보여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까만 에보니의 질감이 아니다라는 네. 점. 이런 게 좀 디자인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펜더 트윈 리버브고요. 아우. 당연히 좋아야 하지만 역시 좋네요. 해상도랑 밸런스가 장난이 아닌데. 아니 좋긴 좋아요. 에보니가 올라와서 좀 약간 까끌스럽지 않을까, 탁 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네. 근데 밸런스가 싹 들어와 있어요. 쏘긴 쏘는데 톡 쏘는 게 아니라 네네. 쏴요 그냥. 네, 그냥 싹 들어오는 맛. 네. 네, 마샬로 들어왔습니다. 엣지가 있죠. 야 이거 봐. 어이 왜? 해상도가 오지는 기타. 오지는. 어 이제 좋네요. 호스트가 인우 씨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요? 네. 이 너무 은총 씨만 치면 좀. 팬더 F? 오 이거 좋다. 그 해상도나 그 깔끔한 느낌이 그게 뭐 해상도 밸런스 네. 넥감이 오지는 기타. 네. 그렇게 피갔다면 들으시죠. 정말 양질의 사운드가 나네요. 오진다 진짜. 네. 오진다. 저희 드라이브 야. 테스트 안 했는데 벌써 톤 메이킹부터 해버렸네요. 그러게요. 네. 예, 일단 팬드 팬드 드라이브부터 할게요. 네.
호호 대단한 걸. 오, 마샬 게인. 멋있는 소리가 나요. 입자감까지 오지네요. 아, 오지네요. 오지네, 진짜 기타가. 오진다. 네. 야. 아, 와. 대단합니다. 메이킹해서 팬더에다 네. 놓고 메이킹해갖고 어, 이게 어떻게 오, 못하냐 이거. 사운드가 좋네요. 아니 뭐 어디다 써도 될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사운드라. 이거는 스튜디오 레코딩용으로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 반응 속도도 좋고. 네, 뭐 계속 쳐서 뭐 합니까? 자, 그러면 우리 계속 좋은데 뭐 네, 네. 가서 시연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아, 잘 듣고 왔습니다. 정말 양질의 사운드. 해상도도 좋고 뭐 너무 밸런스도 좋고 진짜 톤이나 이런 것들 나무랄 데가 없는 진짜 하이엔드 기타의 전형적인 어떤 특성들을 다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기타였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439만 원이라는 거.
상당히 높기는 한데 그렇죠. 근데 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간 의미 없이 그냥 비싸다는 느낌은 안 들고 돈값하는 네. 사운드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확실히 돈값이랑은 네. 맞는 네. 것 같아요. 충분히 좋습니다. 감정이 저 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가성비를 논할 만한 가격은 네. 아닙니다만 네. 근데 이게 뭐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이라는 생각도 안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인정할 만한 그런 어떻게 보면 또 기타 들고 또 저희가 셋이서 또 돌아오면서 쳐보는 것도 맞아요. 처음이죠. 네. 그렇죠. 네. 그런 것들도 아주 좋았고 그러니까 다양한 상황에 다양한 플레이어에게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네 그런 기타가 아닌가. 그리고 그때 닉 존슨 했을 때도 좋았지만 시그니처인데 시그니처 티 많이 안 나고 그냥 되게 딱 정갈하게 시그니처라는 게 뒤쪽에 이렇게 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닉 존슨에 대한 뭐 기타리스트에 대한 어떤 대단한 팬심이 없더라도 그냥 기타 자체가 너무 좋아서 살만한 기타. 왜냐하면 시그니처 게 너무 티나면 약간 좀 그 창피해져. 예, 약간 좀 쑥스럽잖아 내가 시그니처 쓰는 게. 그런 것들을 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그니처가 티나지 않는 시그니처라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될 수가 있겠어요. 자 선생님부터 한 주 편 드리겠습니다. 조아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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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양질이 조아스톤. 뭐라고? 양질이 조아스톤. 양질이 조아스톤? 뭔 소린지도 모르겠다 이제. 네, 양질의 기타. 네, 양질이 조아스톤.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습니다 이제. 네. 자, 저는 그래서 이게 뭐 하나씩 붙여 조아스톤, 양질이 조아스톤. 아니 저는 스트랩 5G. 5G. 네, 드디어 이제 5G. 4세대를 넘어 LTE를 넘어서는 반응과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스트랩 5G. 네. 5G 스트랩. 그렇습니다. 5G는 스트랩. 스트랩 5G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닉 존스톤 조아스톤의 신화는 계속됩니다. 네. 점수 드릴게요. 진짜 좋네요. 너무 비싸. 점수 몇 되면? 자. 19.5점. 오, 선생님. 와, 선생님 심으셨어요. 선생님이 10점 잘 안 주시잖아요. 네, 선생님이 그래서 결국 이 기타를 15지는 기타로 만들었어요. 아주 충격적인 점수가 나왔습니다. 네, 아, 결국에는 일어나야 되겠네요. 아니 사실 닉 존슨 기타가 좋긴 좋지만 마지막에 일어날 정도는 될까? 999 나오면 잘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생각보다 기타 자체가 너무 좋아요. 정말 잘 나왔거든요. 그리고 400 비싸가지고. 네 맞아요. 580만 원이 맞고 할인율도 많이 좋은데고 네, 439면은 비싼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다른 저기 뭐 커스텀 기타들 생각해 보면은 진짜 괜찮은 거예요. 네, 괜찮은 거예요. 아 그리고 이런 조합이 없잖아요. 예, 네. 네, 맞아요. 왠지의 네. 에보니 조합도 에보니. 없고. 네. 와 이건 진짜 이 싱글에서 그렇게 크런치 톤 그렇게 나온 기타도 없고. 네. 이거 진짜 오지네요, 진짜. 네, 밸런스 오지입니다. 밸런스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다 쳐봤잖아요. 네. 스트랩 오지. 이 정도는 네. 줘야지 이거. 자, 그럼 오늘 선생님 10점을 주시는 네. 네. 충격적인 닉 존스톤의 USA 시그니처 모델 9.5, 9.5, 9.5도 일어나는 거죠? 네, 아, 네. 선생님 어차피... 10점을 주셨기 때문에 네. 이거 짤 일어나야 네. 되죠. 무조건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자, 그럼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닉 존스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의 큰 힘이 됩니다. 기억상 입스 닉 존스톤은 왜 맨날 아무나 불러.